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핸드폰 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작할 핸드폰 백은 이렇게 도금 장식이 되어 있어서 열고 닫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넣어서 닫을 수 있고요. 뒤쪽에는 카드 수납 포켓이 들어 있어서 카드도 넣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끈에는 어깨 패드가 달려 있어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필요한 재료를 설명하겠습니다. 제품 제작하는 데 필요한 가죽입니다. 두 가지 색으로 배색해서 가죽을 구매했는데요. 준비한 가죽은 고트 가죽이고요. 가죽 두께는 1.2에서 1.5T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가죽으로 쓸 양가죽을 0.8T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디자인에 따라 겉가죽 1.5T와 원단 또는 겉가죽 1.2T와 안가죽 0.8T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죽을 구매하실 때는 신설동에 가시면 잘라서 파는 가죽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품을 만들 때는 한 평 반에서 두 평 정도 말씀드린 1.2에서 1.5T 정도의 가죽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필요 재료는 12mm D링 2개, 15mm 개고리 2개, 도곤 장식, 그리고 패턴 제작할 패턴지입니다. 철제자, 앤티커터 칼, 바느질 선을 그을 디바이더, 그리고 치질은 3.85mm를 사용하고 10날, 6날, 2날을 준비했습니다. 도곤 장식 나사 구멍 타공할 3mm 원형 펀지를 준비했고요. 도곤 장식 나사 사이즈에 맞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롤러와 실은 가죽 색깔에 맞춰서 비니모 8호 블랙 컬러, 존 제임스 4호 바늘을 준비했습니다. 도곤 장식 나사 조일 때 필요한 십자 드라이버와 타공할 때 쓸 망치, 투명 엣지코트와 컬러 엣지코트 그리고 엣지봉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패턴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패턴 가로 117mm, 세로 380mm, 170mm 위치에서 안으로 20mm 들어가서 가운데 20+20 총 40mm로 제작해 주세요. 앞판 도곤 장식은 상단에서부터 30mm, 스냅은 25-35mm 위치에 답니다. 바디 패턴 상단에서부터 30mm 위치에 3mm 원형 펀치로 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액세서리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디 뒷판 상단에서부터 55mm 위치에 스트랩을 다는데요. 이 위치는 여러분 디자인에 따라서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 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타공하시다가 바디 패턴을 타공하는데 가운데 부분은 밑면 기역 부분이 만나므로 밑부분에 5날 타공,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맞물리는 부분 5날 타공해서 10날 치질로 타공해서 맞물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밑부분도 맞물리는 부분
다섯 날로 타공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포켓 사이즈는 100에 68mm이고요. 바디 패턴의 포켓 위치를 삼각으로 잘라서 표시하시거나 송곳으로 찔러서 표시를 해주세요. 다음 도곤 장식에 들어갈 스트랩 길이는 160mm, 그리고 가로 길이는 도곤 장식 홈 길이보다 약 1mm 정도 작게 제작을 해줍니다. 사이즈를 재보면 지금 현재 14mm 홈이므로 13mm 폭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깨 패드를 제작해 볼 텐데요. 어깨 패드 패턴은 보통 가로가 25에서 30mm 정도, 길이는 250에서 260mm 정도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패턴을 제작하실 때는 현재 화면을 캡처하신 후에 참고해서 패턴을 제작해 주세요. 지금 보이는 수치는 밀리미터이고요. 디자인에 따라서 포켓이나 어깨 패드 등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위를 이용해서 가죽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바디 앞 뒷판 가죽을 넉넉하게 잘라주었습니다. 다음은 가죽 위에 패턴을 놓고 문진을 얹은 후에 정제단을 해줍니다. 철제 자를 대고 칼날을 90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잘라줍니다. 가운데 부분은 안쪽을 꾹 눌러서 바깥쪽으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안쪽에 칼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밑판은 안쪽이 잘리지 않도록 바깥쪽을 꾹 눌러서 안쪽으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가죽에 역시 칼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패턴을 대고 가죽을 적당한 크기로 넉넉하게 재단합니다. 포켓용 가죽은 1.5T 한 장, 0.8T 한 장, 어깨 패드용 가죽은 1.5T 두장 재단해 주세요. 도곤 장식 스트랩용 가죽은 1.5T 한 장, 0.8T 한 장입니다.
어깨 스트랩용 가죽은 1.5T 50mm 폭에 500mm 길이로 두장 재단해 주세요. 다음, D링용 가죽은 D링 폭보다 1mm 작게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1.5T 한 장, 0.8T 한 장, 그리고 0.4mm 살라만다 보강제 한 장을 재단해 주세요. 다음, 어깨 패드는 정재단 해줍니다. 다음은 하포를 해볼 텐데요. 도건 장식 스트랩 양쪽 가죽과 보강제에 본딩해서 하포를 합니다. 그리고 롤러로 압착해 주세요. 다음 D링용 양쪽 가죽과 보강제에 본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를 손 선풍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말려주시고요. 가죽 사이에 보강제를 놓고 본딩해서 하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롤러로 압착해 주세요.
다음은 어깨 스트랩용 양쪽 가죽과 보강제의 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를 손선풍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말려주세요. 가죽 사이에 보강제를 넣고 하포를 합니다. 그리고 롤러로 압착해 주세요. 다음 포켓용 양쪽 가죽에 본딩합니다. 본드가 충분히 마른 후에 양쪽 가죽을 하포해 줍니다. 그리고 롤러로 압착해 주세요. 다음은 도건 장식 스트랩 패턴 뒤에 본딩한 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가죽 위에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죽을 정제단해 주세요. 다음 포켓 가죽도 정제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커팅 매트를 돌려가면서 문진을 살짝 옆으로 옮기고 재단을 해주세요.
다음은 포켓 가죽 아래쪽 부분만 라운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가죽 아래쪽에 문진을 놓고 라운드 커터로 잘라 줍니다. 다음 D링 가죽은 D링 폭 내경보다 양쪽 엣지 코팅 칠할 부분을 고려해서 1mm 작게 정재단해 주세요. 다음 어깨 스트랩은 스트랩 커터기를 이용해서 잘라줄 텐데요. 스트랩 커터기 홈에 넣고 왼손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때 오른손으로는 편안하게 가죽을 잡아주시고요. 가죽 끝을 스트랩 커터 벽에 딱 붙이는 것이 팁입니다. 어깨 스트랩도 양쪽 엣지 코팅할 것을 고려해서 15mm 개고리 폭보다 1mm 작게 잘라줍니다. 다음 스트랩은 450mm 길이로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개고리 들어가는 쪽은 예쁘게 모양을 내서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엣지 코팅할 모든 가죽을 집게로 집어서 세워줍니다. 양쪽 동일한 위치에 집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팁입니다. 가죽을 모두 세워주셨으면 엣지봉으로 투명 엣지코트를 바릅니다. 손 선풍기로 충분히 말려줍니다. 그리고 가죽을 모두 뒤집어서 집게로 다시 집어 세워줍니다. 반대편도 투명 엣지코트를 발라줍니다. 다음 컬러 엣지코트도 바릅니다. 집게를 다 빼서 가죽을 모두 뒤집은 다음에 다시 집게로 집어 세워줍니다. 다음 반대편에도 컬러 엣지코트를 바르고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핸드폰백 파트 1이었습니다. 오늘도 디쌤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